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CLI 방식을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도제어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CLI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이번에는 SSB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제어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노드 환경에서 돌리는 걸 가정한 거예요. SSB 클라이언트에서 펑션을 아르기먼트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higher order 펑션이 되죠. 그죠? 보니까 이거 우리가 많이 보던 콜백이나 이런 사이클 JS 혹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개념들이 쫙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하는 방식. 첫 번째 퍼블리시 하는 방법. 이전에 봤던 CLI에서 퍼블리시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것을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퍼블리시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SSB 클라이언트. 물론 이제 S4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SSB 클라이언트에서 펑션을 던져주는데 이 펑션에 에러와 SBOT, 그죠? SBOT을 넣고 그런 다음에 SBOT에 publish, 그죠? SBOT publish, post, hello world. 그리고 여기 있는 publish는 인포메이션 보시면은 다 뒤에 콜백이 하나 붙어 있어요. 아규먼트로서 두 번째 아규먼트는 콜백입니다. 그죠? 이건 일반적인 공통적인 형태예요. 보시면은 SBOT publish,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뒤에 콜백 아규먼트 하나 또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콜백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출력하거나 혹은 클로즈 하고 난 다음에 SBOT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방식은 get이죠. 특정한 메시지 아이디를 통해서 해당 메시지를 불러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거. 요거는 왜 가능한지를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었죠. 한번 내가 퍼블리시한 메시지는 영구히 삭제되지 않고 네트워크에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그죠? 근데 저장되는 장소가 특정되지가 않아요. 토렌트 방식과 유사합니다. 똑같진 않습니다만 토렌트 방식과 유사하게 similar to torrent DB와 비슷하게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우리가 퍼블리시한 메시지와 기타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유저의 퍼블릭 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 퍼블리시했던 모든 것을 가져오는 방법은 풀스트림을 이용하는 겁니다. require 풀스트림에서 가져왔죠. 풀스트림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그걸 풀로 붙여놓은 거예요. 풀 SSB 클라이언트에 마찬가지 펑션이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그 아규먼트로 전달된 펑션 내에 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sbot create use stream 이것은 use id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 아이디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풀 역시 또 클렉트 풀 속에 또다시 풀 클렉트 들어있죠. 이번에는 뭐예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 들어가 있는 것 하나의 펑션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특정한 유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퍼블리시했던 모든 데이터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피드. 그죠? 새로운 사용자를 만드는 방식 SSB 피드입니다.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피드 equal user예요. 그렇죠? 피드는 user이고 그리고 user는 identity예요. 이거 이거는 또 G3이고 그죠? 그러면 메시지는 어떻게 되나요? 메시지 이라기보다는 그냥 피드라고 할게요. 피드 equal a log of several이라고 해야 되나요? 메시지들의 로그가 피드입니다.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peer라고도 표현합니다. peer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유저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유저를 만들려면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아이덴티티는 키입니다. 그죠? 키는 어떤 키란 말이에요? 이거는 키라는 거죠. 어떤 키냐니까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 두 개의 조합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SSB 키즈를 가져와서 먼저 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키를 만들어서 아이덴티티에 담고 그런 다음에 이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SSB 피드 앨리스라고 하는 사용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앨리스가 퍼블리시 할 때 else 다 publish 요 콜백 뒤에 콜백이 하나 붙죠. 콜백이 붙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메시지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퍼블리시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만들어서 그 사용자로 하여금 퍼블리시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거는 각각의 사용자는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뭘 해 진행을 어떤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들어서 그 여러 사람을 자기 정체성으로 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